안녕하세요. 저는 옴니비전에서 국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사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 회사가 지난 1995년부터 회사 창립을 해서 지금껏 유지했던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이번에 회사 사명도 개편되고 저희 브랜드도 좀 개편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난 1월 초에 올해 이제 1월에 있었던 CES에서 저희가 발표한 이제 신제품들과 그다음에 협력사들과의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저희 회사 로고가 이제 기존의 옴니비전 같은 경우는 옴니비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저희가 창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호를 가지고 저희가 영업을 영속해왔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바뀐 거는 저희가 이제 사명을 옴니비전이라고 이제 바꿨고 로고도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동그라미 형태로 이제 구현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미션은 센싱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기계 간의 원활한 커넥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로고 자체가 동그란 모양으로 형성돼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O, 옴니비전의 O를 이제 형상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비전의 V가 밑에 이제 반원을 가지고 이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축, 기계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제 형상화를 담아서 저희가 이 로고를 만들게 됐고요. 이제 올해 1월부터 CS에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 회사 로고를 조금 더 이제 크게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Now More Than Vis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저 회사가 기존의 이미지 센서 전문 업체로서 지난 20년 넘게 동안, 왔다고 한다면, 지난 몇년 동안 저 회사가, 꾸준한 기술 혁신과, 그 다음에 이제 M&A를 통해서, 이미지 센서 이외에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더 이제, 제품들을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More Than Vi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연혁을 도식화시킨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1995년도에 지금 저희 본사인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창업을 하게 됐고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IPO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 당시에 이미지 센서 업계 같은 경우는 아직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시장도 작았고 플레이어도 작았기 때문에 저 회사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던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금 휴대폰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꾸준하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 혁신과 신제품 뭐 엘코스라든지 뭐 글로벌 셔터라든지 이런 다른 신제품들을 꾸준히 출시를 해왔고요.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9조개 이상의 센서를 이제 선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좀큰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저희 회사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제 다른 사업 부분들을 인수 합병을 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 센서 온리 회사에서 이제 아날로그라든지 터치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이루어진 해가 2019년도에 이루어지게 됐고 저희가 그거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상해 증시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22년 이제 올해 1월에 저희가 이제 이 합병한 모든 회사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로고와 이름으로 저희가 옴니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이제 이미징에 관련된 이제 백엔드라든지 이제 다양한 주변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고객사한테 지난 20몇 년 동안 공급을 해왔고요. 당연히 이제 센싱 비즈니스가 저희 회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모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수합병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아날로그 솔루션,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뭐 전원단이라든지 시그널단에 대한 노이즈 서프레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솔루션 제품도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휴대폰에 많이 쓰죠. 저희가 이제 휴대폰 터치를 하게 되면은 터치를 인식해서 이제 인풋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터치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솔루션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과 이제 M&A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업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제 비전과 미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모두에서 저희 회사 로고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센싱을 통해서 사람과 이제 디지털 월드, 물론 요즘 뭐 메타버스가 가장 핫한 이제 토픽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메타버스 역시도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주는 이제 그 중간 가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인인 센서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눈에 해당되고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신호가 정보가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큰 것처럼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사람과 기계가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른쪽에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인인 센서 같은 경우는 저희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특화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IoT, AR, VR, 이제 고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런 쪽 부분, 그 다음에 서베런스 카메라나 IP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노트북에 월드와이드 한 90% 이상이 저희에서 센서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 시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메디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센서, 점령 센서들을 다 개발해서 아주 다양한 6가지 세그먼트에 대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위치에 있는 글로벌 프리젠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회사는 산타클라라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서 빨갛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영업사무소와 그다음에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이고 이제 여기 실버색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저희 이제 영업사무소들이 있는 이제 지역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전 세계 30개 이상 그리고 뭐 모든 대륙에 저희에 대한 연구소와 영업사무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서 신제품에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는 아시겠지만 팹리스고 저 회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 회사가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가장 중시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의 이제 R&D 캐파시티를 계속 늘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비메모리 계열의 반도체 회사들, 팹리스 회사들이 역시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비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이제 R&D 쪽에 투자하고 있으며 재작년 대비 작년에도 저희가 15% 이상 3억 불 이상 정도에 되는 비용을 순수 R&D에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총 인원들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R&D 쪽에 이제 배속돼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대부분의 70% 이상 되는 직원들이 일단은 다 마스터나 아니면은 학사 이상 석사 내지 박사 이제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 인더스트리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꾸준히 이제 특허 개발에도 열심히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4,000개에 가까운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오랫동안에 투자된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징 센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 저희 경쟁사들과 가장 큰 차별점을 아마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개 크게 사업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 의료기기,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자동차, 보안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IoT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6개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다른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기능들이 다르고 필수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이런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서브 마이크론, 1.0 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픽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주로 모바일 쪽에서 많이 요구되는 왜냐하면 더 작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이런 기술들이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 진화된 기술을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컴퓨팅 쪽에 여기서 완성된 기술이
이제 이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저희 경쟁사들보다 더 빠른 게 더 다양한 기술들을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경쟁사 중에서 그 어떤 경쟁사도 이렇게 여섯 개 부분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회사가 지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비즈니스에서 기인하여 저희는 이제 모든 사업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각자들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추가 문의 주시면 제가 설명 올릴 수 있으나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섯 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3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자동차라든지 뭐 이머징 그 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 회사가 기존에 있는 마켓 리서치 기관에서 있는 자료 기반으로도 저희가 가장 큰 마켓셰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이제 요 전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이미지 센서에 대한 얘기였다면 요 표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기술 영향을 강화해서 다른 이제 제품군에 대한 영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네, 이미지 센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 2-3% 정도의 이제 성장을 했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Q3까지, Q4는 아직까지 이제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아서 저희가 Q3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 대비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터치 앤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제품군은 저희가 100% 이상의 이어 투 이어, 이어 오브 이어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3-4년 전에 합병을 이루고 나서도 이미 벌써 저희가 비즈니스가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각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옴니비전 브랜드 하에서 저희가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전까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은 저희 회사의 그 리브랜딩과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